24번 문제 볼게요. 자, 1000큐빅미터 폐수 중 부유물질 SS 농도가 200이래요. 이때 처리 효율이 70%인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양을 그랬습니다. 자, 볼게요. 지금 폐수를 여기 폐수 1000큐빅미터 중에 지금 SS 값이 200mg 퍼 리터래요. 그리고 처리 효율이 70%래요. 자, 이렇게 되면은요, 여기 슬러지가 얼마가 나올까요? 처리된 것만큼 슬러지가 나오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때 나오는 요 SS 70% 제거돼서 나오는 애는요, SS잖아요. TS, 고형물 값이 되는 거예요. 발생하는 TS량을 계산을 하면 제거된 SS 양만큼이 발생하는 TS량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TS량을 알면은 함수율만 알면은 뭘 구할 수 있냐? 발생하는 슬러지량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TS량이 제거된 SS량으로 계산을 해서 함수율 가지고 슬러지량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제거된 SS량이 얼마냐 봤더니 SS가 부유물질이 200mg/L래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저희 요거 여러분 자주 쓸 건데 mg/L 쓰고 보통 유량은 큐빅미터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mg/L를 단위를 1100 키우면은 리터는 뭐 되고 큐빅미터 되고 mg 1100 키우면 뭐 돼요? 그램 퍼 큐빅미터랑 같아요. 그럼 200mg 퍼 리터는 200g 퍼 큐빅미터를 이렇게 바로 바꿔 쓰셔도 편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폐수 얼마? 1000큐빅미터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우리 mg 퍼 리터 단위 환산 뒤에 안 해도 지금 바로 이렇게 그램으로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지금 그램 단위를 쓰기 편한, 이제 발생하는 슬러지량 구하는데 요거 그램으로 돼 있는데 제가 지금 요거는 킬로그램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숫자가 너무 커지니까 우리 킬로그램으로 바꿔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 1000g이 1kg이죠. 그죠? 근데 요렇게 하면 끝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들어온 SS량이고 얼마나 제거됐대요? 이 중에서 70% 제거됐으니까 우리 제거된 SS량을 구하려면 여기 0.7을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 SS량이 140kg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발생한 TS량이 얼마? 140kg. 그럼 140kg의 TS가 발생을 했어요. 그죠? 자, 그럼 우리 슬러지는 TS와 뭘로? 물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 함수율이 95%니까 슬러지가 100이라고 할때 함수율이 95면 TS는 5가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요 TS가 5일 때 슬러지는 얼마 생기는 거예요? 100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계산을 했더니 TS 약분되고 발생하는 슬러지의 질량, 킬로그램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궁금한 거는 발생하는 슬러지의 큐빅미터. 뭐예요? 부피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 킬로그램을 뭘로 바꿔줘요? 밀도를 이용을 해서 부피로 바꿔줘야 돼요. 슬러지 비중이 얼마래요? 1.03이래요. 1.03 톤일 때. 자, 우리 비중 1.03이다. 그러면 요것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비중이 1.03이면은요. 1큐빅미터에 1.03 톤, 1리터에 1.03 킬로그램, 1ml에 1.03 그램하고 똑같아요. 요게 전부 다 비중이 1.03인 거예요. 그러면은 1.03 톤일 때 큐빅미터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은 요 킬로그램도 우리 톤으로 바꿔줘 볼게요. 킬로그램하고 톤이랑 단위 환산하면 톤이 여기 있으니까 톤 여기 쓰고 킬로그램은 이쪽에 보내야 서로 상쇄가 되겠죠. 톤, 킬로그램, 킬로그램. 그죠? 그러면은 슬러지 값이 큐빅미터로 계산이 되네요. 요거 계산했더니 2.78 큐빅미터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 25번 문제도 계산 문제네요. 자, 주어진 거 볼게요. 우리 구하는 거는 폭이죠, 표면적. 그러니까 면적 구하는데 주어진 게 BOD 용적 부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BOD 용적 부하 가지고 면적 구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BOD 용적 부하는 어떻게 구해요?
BOD 용분은 BOD 부하를 뭘로 나눠준 거? 용적으로 나눠준 거. 이게 BOD 용적 부하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면적하고 관련 있는 거 보니까 이 부피. 부피는 면적 곱하기 수심하고 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나머지 것들이 다 주어져 있다면 요거 가지고 우리 면적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볼게요. BOD 농도 주어져 있고 유량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심 5m로 주어져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전제값이 얼마래요? BOD 용적 부하잖아요. 그 값도 지금 구해져 있죠. 그죠? 자, 그럼 그거 가지고 우리 면적 구하면 되겠네요. 자, BOD 용적 부하 0.4kg per cubic meter per day. 그죠? 자, 그럼 요거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BOD 값이 자, 1000mg per liter인데 요것도 마찬가지 단위를 1000배씩 올리면은 1000g per cubic meter 되죠. 그리고 이 1000g도 우리 1kg으로 바로 바꿀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1kg으로 이렇게 바꿀게요. 자, 그 다음 유량은 1000m³ per day. 그 다음에 우리 구하는 게 면적 A 미지수로 두시고요. 수심은 5m예요. 자, 요거 솔버에 넣어서 푸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나 솔버 잘 모른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A에 관해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A는 BOD 용부 용적부와 BOD 용부 곱하기 H BOD U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근데 솔버로 푸는 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A를 계산을 했더니 자, 단위 다 맞는지 봅시다. 킬로그램 킬로그램 맞고요. 큐빅미터 큐빅미터 맞고요. 그 다음에 데이데이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미터랑 요 면적의 단위 미터 제곱 합치면 큐빅미터 큐빅미터도 다 맞네요. 그죠? 그래서 숫자만 구하면 값이 미터 제곱으로 나오겠네요. 자, 요때 값이 500이에요. 그래서 정답 2번이 됩니다.